한 시간 반이나 돼 가는데. 장군들로 싸우니까 장군이 넘쳐나야죠. 농거트 놈들이 알레마니 쪽으로 왔고, 알렉산드리아에는 드디어 이제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다 하셨나 봅니다. 반란을 일으킬 결심이 쓰셨나 봅니다. 로마노 브리티시가 이제 그 여러분의 그 기억 한켠에 존재하는 그 원탁의 삼 총사에 나오는 아더왕이 있죠. 그 아더왕 일종의 전설의 모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로망을 갖고 계신데 나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그냥 곧장 돌격해주고 있습니다. 전면 돌파할 수 있을까? 우리 장군이 둘이나 죽었네. 괜찮아요. 장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장군 둘쯤 죽어도 표도 안 나지. 자, 로마노 브리티시 망했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뒤통수를 친 켈트 놈들인데, 아, 이 자동 전투를 어떻게 안 될까? 귀찮은데, 굉장히 귀찮은데. 나한테 이래야 되니? 그냥 자동으로 편하게 가면 안 될까? 자, 켈트 놈들입니다. 그 오리지널에서 이제 개나 소나 다 쓰던 그 전차를 켈트 혼자 쓰던가, 여기 얘들이 다른 놈도 쓰던가? 다른 놈도 안 싶어요. 혼자 쓰는 이제 놈들이죠. 오리지널에 이제 브리타니아 놈들이 쓰던 짜증나는 전차를 이제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뭔가 좀 성능은 약화된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켈트라는 팩션은요, 오리지널에 이제 브리타니아 놈들이 로마한테 정복당해서 쭉쭉 밀려서 칼레도니아 지역으로 쫓겨나고, 이 새끼들은 뭐야. 그리고 이제 그 거기다 원래 그 아일랜드 섬에 살았던, 그러니까 에이데 섬에 살았던 걔들도 이제 원래는 켈트족 일파니까 그걸 다 합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장군도 잡혔고 다 잡았네. 이제 뭐 남았는데 쟤들은 활도 못 쏘면서 도망가긴 왜 도망가지? 저게 이제 그 바바리안 인베이전 확장팩에 추가된 그 스킬 트롬이라는 건데 기병 한 부대로 깨는 건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여러 부대 같이 때리면 그냥 무너집니다. 대장 이름이 호노리우스네요. 이건 저도 괜찮습니다. 일부러 지라고 보냈으니까. 이건 뭐가 문제인데? 여기는 이교가 왜 이렇게 많지? 프랑키 지역 자체가 그 이교 지역으로 둘러싸이는 지역이군요. 그것 때문에 계속 이교 쪽으로 개종되는 그런 지역이구나. 곤란한 곳이군요. 일일이 꿈 달마티아는 지금 꼬라지 보니까 그 훈족이 점령한 것 같은데 훈족입니다. 훈족. 자, 그 이 게임에서 최고의 기병을 가진 훈족하고 이 게임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기병을 가진 베르베르입니다. 다 건드려 준 거죠. 알렉산드레스 반란이라는데 동로마 령으로 자동으로 편입됐고요. 저 원래 저런 거예요. 원래 알렉산드리아 같은 특정 도시에서 반란이랄 경우에는 그 도시의 원래 소유주인 세력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방금 에브라쿰에 이제 켈트족 프락치가 들어있다는 걸 확인했고
Prepare for battle. Victory is ours, mighty one. Mighty general. Forward. No more moves, sire. Haha. 혼족일세. Let's sail. Off the boats. Orders. Attack. 아, 혼족일세. 근데 혼족이 좀 뭔가 좀 많이 쪼그라든 것 같네. 정착해서 그런가? 장군들만 최대한 잡고 빨리 퇴학해버립시다. 어차피 유목민을 멸망시킬 때는 장군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 혼족 장군 4명 잡았습니다. 4명. 솔직히 저건 잡을 자신이 없다. 와우, 이거는 퇴학합니다. 그 몇 명 죽었는지 모르겠다. 2명 죽었네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그 혼족을 뭐 거의 괴멸시키다시피 했으니까 뭐 충분히 만족함. 자, 다음 턴에 다시 공격합시다. 논디님이 뭐지? 아, 저 사마르 브리바에서 상륙해 준 거지. 고트족입니다. 아, 고트족은 지금 원래 그 다키아 지역을 안 벗어났던 모양이네요. 보통 벗어나서 유랑하는데. 동로마고 훈족이 정전이랍니다. 자, 달라이다 보여고. 그 다음에 지들은 소로마의 캄푸스 프리지를 포위합니다. 얘들은 뭐 고트족도 고트족이고 이 지역에서 이제 영토를 조안정시키고. 동고트죠, 얘들. 얘 혼자 남은 것 같은데.
쟤만 그러면은 그 조지면은 동고트는 멸망이겠죠? 참, 또 충원해주고 충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새끼들이 라벤나로 기대간 모양인데 장군이 지금 3명 있어요. 아, 아까 그 전투에서 잡아붙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못 잡아가지고. 일단 그대로 두고 알렉산드리아 포위합니다. 사천님 안녕하세요. 자, 알렉산드리아를 탈환했습니다. 사막 거지들, 예, 도적대보다는 거지들이 좀 더 확실한 표현일 것 같긴 하네. 고맙습니다, 정정해 주셔서. 내가 항상 사막 도적대라고 불렀거든 얘들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도적대라는 표현은 실제로 이제 생업으로 도적을 하시는 분들한테 대한 큰 브레이크 같아서 잘 지적해 주셨음에 감사를 표합니다. 넘깁니다. 자, 달라이다. 어? 어? 지단이 이걸 왜 졌지? 체력 후계자 가족. 뭐 뒤에 후속 부대 보내주죠 뭐. 우리가 뭐 제대를 한턴 이번 턴에 못 탐락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사막 거짓들이니까 지는 거라고. 자, 캄프스 프리지 점령합니다. 사막 거짓들이기 때문에 졌다. 그것도 괜찮은 설명이네요. 섹스는 왜 밀렸노? 이거 여기는 부르군트령이 아닌데 왜. 자, 다음 턴에 비코스 삭소네스 공격하고 동고투 새끼들이 아마 이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분명히 이 근처 어디 있는데. 어! 여기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방금은 진짜 놀랐거든. 자,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고요. 경대 김상동 지금 총장이 그 5층 본관 회의실로 올라가는 길을 자기 그 직원들 바리케이트로 막은 것보다 더 촘촘한 바리케이트입니다. 동구투 저기 저길 통과하지 못할 거고. 그
다음에 살로나를 포위하고 있는 군대가 있는데 이거 공성하면은 이기지도 못할 거고 그리고 저게 그 훈족이 아마 저게 마지막 도시일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만약에 우리가 그 이거를 함락시키면 얘들이 유랑 상태가 돼서 또 깽판을 치고 다닐 거란 말이야. 그걸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좀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이쪽은. 또 뭐야? 아, 두마타가 사산조 마을이었구나. 그러니까 저기서 또 저기서 저걸 보내오는구나 병력을. 아이고. 자, 턴 넘겨봅시다. 하, 이 새끼 어떡하지 이거? 일단 올라가 줍니다. 저 상태로 8턴을 그냥 날릴 순 없잖아, 그죠? 페트라 포기당했고요. 본대는 비코스 삭소네스에 있는 부르군 투족을 공격합니다. 왜 부르군 투족이 저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졌네. 저기 이번에 작살냈어야 되는데 실패했다. 실수로 내가 이동 거리를 잘못 계산해서. 일단 페트라 지역은 신경 쓰지 말고 요 주변의 동로와 대도시. 아이씨 가지가지 않아요 정말. 좀 쉽게 좀 갑시다. 쉽게 좀 필라델피아 있었고요. 뭐 그냥 도와줘야겠노. 자, 턴 넘겨줍니다.
마르코스 삭소네스에서 브루군투한테 공격당했습니다. 하필이면은 또 울창한 삼림이네요. 안 보이잖아 이러면 전쟁터가. 얘들이 성안에 있던 군대였고요. 대략 처리했죠, 그죠? 삭소네스에서 쉽게 이겼습니다. 이번엔 엉뚱한 롬바르드 놈들이 공격했는데 뭐라고? 아, 침울함이구나. 롬바르드 놈들입니다. 저 롬바르드 왕국은 동고트 왕국이 멸망했을 때 그 동로마한테 이제 망했을 때 그 북이탈리아로 몰려들어와서 그 공백지에다가 이제 롬바르드 왕국 혹은 이제 랑고바르드 왕국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거를 세운 아주 간사한 놈들이죠. 왜 이렇게 싸움이 빡치지? 어, 이건 아닌데. 다시 합니다. 이거는 지휘상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아구르를 죽어버렸는데 질전투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공기병 두 부대 보냈고요. 얘 뭔데? 고위대가 자, 우리 장군 하나 죽긴 했는데 그래도 뭐 일단 이번에는 전술적 목표를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적들이 그 스킬트롬하고 뽀기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일자돌격 해주면 오지게 죽네 정말. 이겼습니다. 프락치 있나? 아, 졌는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그 직접 전투로 밀어붙일 자신도 사실 없거든요, 나는. 그냥 둬야 되나? 자, 비쿠스 삭소니스. 롬바르드... 아 얘는 브로곤트죠. 브로곤트가 지금 그... 섹슨을 탈탈 털고 있네요 지금. 포위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저게 그... 세력 지도자하고 호기자일 것 같은데 제대만 잡으면 얘들은 그냥 끝나거든. 노력해 봅시다. 이번엔 우리가 영 별로네요. 다시 합시다. 아, 우리가 쪽수가 딸리는구나. 다시 한번 해보죠.
다시 한번 쏴보죠. 뭐지? 아니 이걸 두 번 이렇게 칠 만한 전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왜 자고 칠까요? 얘들은 그 동고트입니다. 동고트. 이런 전투는 우리가 불리하죠, 대체로. 아씨, 저 되게 안 좋은데 정말. 세 번 졌다, 그죠? 별 게 아닌데 계속 치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두고 몇 부대 더 합류해서 한번 공격해 봅시다. 포기함. 아, 혼족이 다른 무대가 있었군요. 지금 보니까. 그죠? 아, 저거 잡는 것도 지금 보통 일이 아닌데. 자, 맛있는 치즈가 나오는 필라델피아 정말 시켰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농부들을 좀 옮겨주고요.
게임이 잘 풀릴 듯 하면서 안 풀리네. 과연? 이겼네. 자, 달라이다 점령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 새끼들은 배틀을 한락시켰는데 한번 그 로드해봅시다. 이번에는 공격 안 할 수도 있어요. AI 특징이 행동을 번복할 수도 있어서 한 번만 더 로드해보죠. 매 턴마다 같은 행동을 하는데 중간에 뭔가 변수가 있으면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런 변수는 없나 보네. 자, 훈족 군대한테 공격받았습니다. 공개병대는 이제 우측에 하나 빼곤 다 잡은 것 같고, 문제는 여기 그 본부대인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됐다. 네, 장군 한 명 죽었습니다. 아이씨, 정말 더럽게 보네. 제든 쉽고 그냥 바로 탈하러 갑니다. 그 다음에 페트란 함락됐고,
그 와중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했는데 뭐야? 나름대로 정해내요. 북쪽은 고트족이고 남쪽은 훈족인데 우리가 보급 역량이 있어야겠죠, 그죠? 참여해 좋고 색순족 prepare for battle my lead forward no more move sire forward my lead 저게 아마 색순족 마지막 경력이겠죠? 아 마지막 거점이겠죠, 그죠? 자, 그 브루군트족이 색슨의 포위를 풀고 우리를 공격해 왔습니다. 뭐야? 아이고. 우리 왕이 좀 어이없이 죽었는데. 입에는 공격 안 했네. 자, 캄푸스 차티 포위합니다.
말투하고 알레만니가 전쟁이라 그러는데 아마 얘들 부대가 친 것 같네요. 와, 뭐야 이거는. 장군 부대가 뭐 4명 4부대나 되노. 좀 빡시네요. 자, 살로나 포위합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살로나 포위하고 자, 필라델피아 포위하고 있는 동로마군 공격합니다. 저 새끼들은 사산주하고 싸워야지 왜 우리하고 싸우냐. 왜 그러는 걸까. 그죠. 저 등신들은 뭐야 그리고. 퇴악한 놈들한테 당해가지고 도망치는. 이렇게 뭐가 좀 애매하죠? 자, 잡았고. 뭔가 좀 전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게 혼전이고. 자, 뭐 이게 어쨌건 이겼습니다. 이번 우리가 외교관 하나 뽑았는데 저 빙신들은 나오고 휴전하기 싫답니다. 아 참, 타라. 헐.
타라에서 지는군요. 아마 공성 수단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삭소네스가 보르군트한테 공격당했고, 동고트는 여전히 깔짝깔짝거리고 있고, 그죠? 그 타라 망했습니다. 아 참 켈트 망했습니다. 쟤는 시급하게 동쪽으로 보내주고, 질걸? 그죠, 지죠. 하, 이게 골치 아프네. 프랑키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군요. 그 보니까 그 온 동네 막내, 온 동네 막내로 지금 다 통하는 지역이 이 지역인데 참 골치 아프네. 매수 될 리가 없지. 이번에는 이모탈 두 부대. 여기다 코끼리도 있고.
지금 장군 마무리를 제대로 못 해버렸다. 지금 별로 좋은 전투는 아닌데. 쟤들은 퇴학하지 않고 진을 다시 짰네요. 아, 장군 잡았어야 되는데. 플라스타님 오늘도 그 당직 서십니까? 코끼리 잡는 와중에 하나 죽어. 장군이 둘 죽었다. 이거 잡는데 장군이 둘이나 죽었어. 어떻게든 방어는 할 수 있겠는데 공격적으로는 지금 못 나가겠어요. 꽉 막혀버렸다 지금. 보내가지고 섹슨 본거지 구원해줍니다. 어? 튕겼다. 다시 해주죠. 왜 튕겼을까? 만한 무대들. 아, 지형 참 쓰레기였네. 장군은 죽을 것 같더니 진짜 죽었네. 이겼고요. 자, 여러분 영상 끊어줍니다.